호주 해변 최대의 살인자는 상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호주 해변에서 안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호주는 많은 상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원주민 중에 일부는 상어를 토템으로 삼거나 조상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해든 상어의 공격으로 보고된 사망자는 일반적으로 한 두 명에 불과합니다. 연평균 120명이 해안 익사 사고로 사망하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상어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대개 인간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큰 거북이처럼 우리가 상어의 식욕을 도도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호주 액션의 가장 큰 위협은 역파도 현상인 이안류입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물이 더 어둡고 파도가 적습니다. 이런 강력한 수로는 심지어 수영을 매우 잘하는 사람도 바다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안류에 잡히면 침착하게 에너지를 아끼고 팔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호주 해변은 여름 동안 순찰 활동을 합니다.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순찰하는 바닷가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 사이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래야 인명구조요원이 공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수영을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해변에서의 위험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먼저 상황을 확인하시고 수영과 서핑을 즐기시면서 안전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된 더 많은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세요.